우리 이웃나라,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지 한참 오래됐고요. 그리고 잊혀진 30년이라서 지난 30년 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올 초에는 또 미국 연구원이 한국이 왜 일본 모델을 그대로 쫓아했는데 일본은 계속 어려워지고 한국은 최근 20년 동안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지 그것을 짚어본 것을 한번 살펴봤죠. 지난주에는 또 다른 뉴스가, 일본 관련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GDP죠. 국민 총생산. 그 나라의 총생산량인데, 일본이 3위입니다. 세계 3위. 3위인데, 올해 IMF 예측으로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3위를 차지할 거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일본의 침체가, 사실은 우리 한국한테도, 시사하는 게 많이 큽니다. 우리가 잘 일본을 관찰을 해야, 우리가 일본처럼 안 되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가 올해 2023년 GDP 추정한 거를 보면은요, 미국은 뭐 계속 1위죠. 1위고, 조회도 27조 달러.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한 3경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한참 전에 일본을 추월했죠. 그래서 17.7조 달러. 이것도, 아마 2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차이가 나죠. 독일이 이제 4조 달러. 4조 달러니까 한 5천조 이렇게 되죠. 요번에 이제 독일이 일본을 제치고 3위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게 인도죠. 인도가 이제 5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영국이 6위입니다. 이렇게 되고, 참고로 한국은 이제 1.7조 달러, 이제 2천조 정도 되죠. 돼서 한 12, 13위권 될 겁니다. 되는데, 이 독일과 일본의 순위 바뀜이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를 오늘은 다른 의미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통계의 방법이 다 바뀌고 있거든요. 이 GDP만 해도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통계를 조사하는데, 디지털 경제는 가격보다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이 가치는 숫자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아직도 이제 그거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은 안 나온 거 있고, 그것은 이제 차차 연구해서 아마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와야 될것 같고, 지금 통계 자료로 했을 때 이렇게 일본 GDP에서 독일이 일본을 추월한 거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임금, 근로자 임금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임금을 갖고 생각하게 된 것은 한참 됐습니다. 이제 미국 특파원 할 때, 가끔 이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가면은,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만나는데, 거기서 대만의 사업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이분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의 대졸자들의 신입사원 월급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국은 계속 대졸자의 월급이 오르는데, 대만이 정체화되면서 한국은 계속 성장을 하고 대만은 정체됐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안타깝다. 그러면서 저도 그때 생각을 못했던, 우리는 보통 생각을 안 하는, 임금 상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5년 이내에 최근에 대만도 월급이 많이 올라서 지금 GDP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GDP를 올해 일본을 추월했죠. 1인당 GDP를 일본을 추월하고, 그래서 대만도 요즘은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임금, 평균 임금이나 이런 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매년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 갖고 논쟁이 많잖아요.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 논쟁을 할때 하는 이야기가, 제일 큰 이야기가 뭐죠?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다 망한다. 근데 저는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임금이 안 오르면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성장하지 않는 삶은 무조건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 플랫폼 생태계는 성장해야 그 구성원들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안 오르면은, 임금이 오르면은 사실은 당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어렵죠. 요즘도 주위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임금이 너무 오르고, 임금이 너무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이제 건설 현장도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재개발 건축도 막 멈추고 이렇게 해서 임금이 안 오른다. 근데 임금이 너무 오른다. 그러니까 임금을 안 올랐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저임금 협상할 때마다 거의 뭐 연초에 시작을 해서 올해도 10월 달에 타결이 됐죠. 이렇게 논쟁이 심한데, 이 전제를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 임금이 안 오르면 그 나라는 망한다.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자고요. 이것이 이제 일본 GDP 추이입니다. 그죠? 전체 GDP 우익계, 거기에 따른 1인당 GDP가 정체되니까, 1인당 GDP도 그렇죠. 저 빨간선, 1995년을 기점으로 지금 거의 30년을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죠? 밑에 막대 그래프로 보면은 증가율이 거의 뭐 마이너스로도 가고, 그죠? 그리고 거의 안 보이도록 막대 그래프가. 그전에는 60년대 이전부터는 일본이 거의 뭐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임금도 오르고 GDP도 오르고 오르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었는데, 95년부터 임금이 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GDP가 안 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GDP가 안 올라서 임금이 안 올랐냐, 임금이 안 올라서 GDP가 안 올랐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임금이 안 오르는 경제는 문제가 있는 경제다. 일본이 지금 30년째 안 오르는 경제에 문제가 있죠. 보세요. 세계 경제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95년을 기점으로 지금은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GDP가 성장하고 있죠?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급하게. 특히 2000년을 넘어오면서는, 디지털 경제로 넘어오면서 제3세계까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죠? 그런데 일본만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은 심각한데, 해답을 못 찾고 있죠? 못 찾고 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균 임금치를 보자고요. 이제 이게 파란 게 일본 겁니다. 일본 건데, 이제 이게,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 시급으로 따지죠? 그래서 월급,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그래프로 저렇게 나오는데, 그 평균선이 중간에 있는, 좀 이렇게 진한 선이 평균선입니다. 평균선이 95년부터 거의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거의 수평선을 이루고 있는데, 미국의 저 까만 선은 미국의 평균 임금입니다. 미국은 이제 주급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본은 월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 다른데, 추세선만 보면 될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죠. 계속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특파원을 할때 15년 전에 특파원을 할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잠깐 넘었거든요. 지금 7만 5천 달러를 넘어서 8만 달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은 저렇게 보이시죠? 멈춰 있는 것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사실은 모든 나라가, 선진국의 모든 나라는 출산율 때문에 문제이죠.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자가 메꿀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일본의 이민자들의 성장률이 멈추다 보니까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죠, 점점 더. 그러면 나라 GDP가 계속 정체되는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한국으로 오죠. 한국으로 오면은 계속 한국은 그래도 임금이 계속 오릅니다. 이것은 이제 KBS가 한 2, 3년 전에 이 여러 나라를 비교한 겁니다. 평균 임금 추이를 보면 미국은 제일 위에서 임금 수준도 제일 높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일본, 이탈리아는 그죠? 꺾어지고 있죠. 지금 이탈리아, 일본 다 경제가 어렵죠. 계속 침체되고 있죠. 한국은 90년대만 해도 일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평균 임금이. 근데 추월을 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평균 임금에서 추월했고 프랑스나 영국은 그래도 조금씩 증가해서 그래도 선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독일이 이제 올해 일본을 GDP에서 추월한다 그랬잖아요. 독일, 캐나다는 미국만큼 못해도요. 계속 평균 임금이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유럽 전체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독일 경제가 잘 버티는 것도 저렇게 평균 임금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가 커지니까 임금이 올랐나, 임금이 오르니까 GDP가 커지냐, 이 논쟁 이전에 임금이 안 오르는 나라는 문제가 있다. 임금이 안 오르는 나라는 망하는 거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나 경영자나 사업자나 개인 구성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임금을 올릴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조정, 산업의 구조조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임금을 못 올리는 산업은 서서히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은 계속 이게 지원을 해서 확장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큰 싸움이 있죠. 한국에서 제일 큰 싸움이 원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에너지 그룹과 신재생 그룹과의 싸움입니다. 여기 있죠. 수십조,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파워 싸움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거 따지지 않고요.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성장할 걸 따지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야 거기는 계속 성장하면서 임금이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거의 모든 면에서 전통 에너지 부분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10배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나 뭐 이렇게 전통 에너지 그룹이 훨씬 유리해 보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계속 가는 겁니다. 우위로 성장 없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기에 기술 투자를 하고 그러면 산업이 계속 확장되고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몰라요. 왜냐면 지금 점유율이 10%도 안 되거든요. 이게 50%만 넘더라도 그 성장률은 매년 3, 40%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임금이 전체 GDP도 성장하지만 개인 임금이 평균 임금이 성장한 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실리콘밸리라고 봅니다. 디지털 경제가 6대 공화국이 있죠. 미국에 디지털 경제의 최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그죠? 거기다가 아마존, 거기다가 요새 저기 테슬라 자동차까지. 이 6대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웬만한 나라보다 커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기업의 시장 가치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그렇게 그 6대 공화국들이 뭡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이름도 없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기업들이 매년 성장을 30% 40%씩 하면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어려워진 것은 지금 이 6대 기업들이 지금 이자율이 오르고 물류가 전쟁이 나면서 물류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시장이 꺾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제이타 5대 공화국, 6대 공화국이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 초에도 여러분 살펴봤죠. 대규모 해고, 대규모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미국의 임금 성장률이 계속 성장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미국도 계속 정체를 걸을 수 있고요. 미국이 이걸 잘 해결하면 미국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임금이 올라야 된다. 모든 직종에서, 모든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임금을 올릴 건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저도 이제 미디어 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기업도 2005년에 KBS, MBC, SBS 마찬가지 2005년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매년 10%씩 막 성장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고에 일어나면 임금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이 났죠. 근데 2005년이 정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 15년까지 정체를 걷다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지금까지 한 14년 이렇게 지났죠. 대부분의 전통 미디어 그룹은 임금이 정체되거나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꺾어진다는 거는 월급이 안 오르니까 그 회사가 계속 정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 경영자들은 구성원 탓을 합니다.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가 어렵다. 그리고 직원들은 또 경영진 탓합니다. 이게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 탓을 한다. 저는 경영진 탓이라고 봅니다. 경영진은 그 자신이 없으면 경영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무리 우리 산업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뚫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회사를 키워서 구성원들의 월급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경영자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면은 리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리가 탐나서 자리가 되기를 위하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99%는 그 능력 안 됩니다. 그 능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10년, 2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군요. 일본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요. 일본의 세계, 이거는 이제 2020년 이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평균 임금 인원 데이터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20년 이후 데이터를 비교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서 빨간 것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OECD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죠. 밑에 동그라미로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게 한국입니다. 일본보다 한 3, 4단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인들이 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히 대졸자들의 월급을 올릴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도 하고요. 또 정부의 돈도 그런 데 쏟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못하면은 나라는 커질 수가 없다. 이런 거고요.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추입니다. 뭐 2%, 뭐 3%. 일본도 최저임금은 계속 올렸죠. 올렸지만 그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죠. 적고 2020년에 적게 떨어졌던 거는 거의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전 세계가 임금 인상이 안 됐죠. 안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2020년에 안 올렸지만, 한국은,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10%씩만 오르고 그랬습니다. 오르다가 다시 지금 침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표를 보면은 한국이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임금을 계속 올려왔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도 일본보다 몇 배 높게 인상률을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 경제가, 우리 기존에 20년 동안 유지되었던 우리 경제가, 이 산업, 이 체질이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변화를 못 가지면은, 일본처럼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률도 올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자기네 최저임금을 만 원을 올리겠다 그랬잖아요. 5년 이내에. 근데 아직도 만 원을 못 갔잖아요. 이거는 지금 지난 몇년 동안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지금 15,000원을 목표로 단기간 내에 계속 올릴 수 있는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은 한국이 희망을 가지면서 일본을 보면서 그죠? 2022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추월을 했죠, 최저임금을. 물론 이제 이 일본은 뭐 최저임금 체제가 뭐 이렇게 시스템이 여러 개 복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그 정확한 거는 떠나서 대충 추세를 보면은 한국이 최저임금이 일본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올랐다. 그런데 최근에 2, 3년, 3, 4년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2, 3년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상률이 둔화됐는데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경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자율이 높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이제 물류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이걸 뚫고 나가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임금이 올라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핑계를 대고 임금을 안 올리면 나라가 침체된다. 그래서 임금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대통령부터 기업 사장부터 그죠?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부터 그리고 구성원부터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성장하지 않는 삶은 성장하지 않는 조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쓴 것도 핵심은 그겁니다. 첫 번째 책, 리딩 앤 비즈니스는 개인이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시대에 100세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건가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디지털 사회설명서는 조직이든 나라든 개인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회사가 성장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 국민이 모인 나라가 성장한다. 그래서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하버드 시대 종목과 하스혁명은 그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개인이 성장하고 그 개인이 성장하는 개인들이 모인 조직과 나라가 성장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어떻게 바뀌고 대학은 어떻게 성장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성장을 기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독일이 올해 GDP에서 일본을 추월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이 30년 동안 성장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21세기는 개인이 성장해야 되고 그 개인이 성장하도록 조직과 나라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앞으로는 임금을 올리는데 좀더 집중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